대통령과 조퇴까지 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왜 버티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늘 최고위도 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 머릿수 싸움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정책위 의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신경전을 벌였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사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만한 자리는 아닌데 왜 이럴까를 보면 머릿수 싸움입니다. 최고위를 구성하는 것은 최고위원들, 그리고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그 최고위에 들어갑니다. 현재 친한대 친윤, 굳이 구분을 하면 쪽수 대결이 4대5, 친한이 한 자리 밀립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는 교체하려 하는데 사표, 일괄 사표를 요구했지만 정점식 친윤계 정책위 의장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의 뜻, 그 이야기부터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 당대표께서 오신 지도 이제 며칠 되었고,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안에서 그 내용을 대표하고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력했죠. 혹시 그런 이야기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오늘은 만나신 거는 같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사무총장 얘기 들었지만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라라고 했지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최고위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발언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경전이죠. 나는 버틸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굉장히 강경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한과 친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라라는 한동훈 당대표 이하 사무총장과 친한계에 맞서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및 친윤계 이하들. 오늘 최고위 조금 전 모두 발언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발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심경이 담겨있는 한마디를 툭 던진 상황. 아시다시피 최고위는 당대표 면전에 있어요. 쭈루룩 앉아있는데 당대표 면전에서 발언하지 않겠다. 야, 이 앞으로의 최고위가 굉장히 험난한 최고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도 듭니다. 신경전 치열한데 미스테리는 저희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분위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과도 만나고 정진석 비서실장과도 만나서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겠다는 뜻까지 다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 의장은 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분위기 좋았거든요. 대통령과 한 시간만 회동할 때 아 뭐 한 대표 뜻대로 하시라, 인사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과도 만나서 정책위 의장 교체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해준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정책위 의장은 왜 버티고 있을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안용환 의원도 뭐 지도부 해보셨지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죠.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불만 표출.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서 자기가 불만을 표출할 경우에는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발언을 차지하고 내가 불만이 있다, 현재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죠. 지금 뭐 정점식 현 정책위 의장의 사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에는 이제 크게 사무 파트와 정책 파트가 있습니다.
정책 파트의 총책임자는 정책 의장이고요. 네. 사무 파트의 총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이제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친한 뭐 이제 가까운 서범수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모든 임명권이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당직자들은 사퇴를 해라. 그 이제 사무총장 밑에는 1사무총장, 1사무부총장, 2사무부총장 이제 각종 국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뭐 여의도 연구소장도 있을 수 있고요. 사표를 내라고 했는데 이 정책의 의장은 좀 다릅니다. 정책의 의장은 민주당은 아마 정책의 의장이 당 대표가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의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파트너로서 의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힙니다. 의총의 추인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의총에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한 당 대표의 임명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현재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는 최고위원 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로 당 대표를 포함해서 선출로 5명, 6명이 뽑히는 거고요. 임명이 하나에 7명. 게다가 이제 나머지 2명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당 대표, 아니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자리를 최고위원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정점식 의원이 만약에 한 대표의 반대편에 선다면 현재 언론이 불리한 대로 한다면 5대 4로 한 대표 쪽이 불리합니다. 네. 4가 한 대표 쪽이고 정점식 쪽, 저기 반대 쪽이 할 수 있는 쪽이 5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의장이 물러나고 한 대표 쪽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5대 4로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끌고 있고. 왜냐하면 이준석 전임 대표 때 최고위원 몇 명이 동반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머릿수에서 밀리면 지도부가 굉장히 무기력화 혹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데는 마지노선은 4명입니다. 네. 4명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5대 4로서 대부분의 그 다수결 투표를 할 경우에는 주요 안건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 뭐 보궐선거 있다. 보궐선거 후보를 낸다 할 때는 최고위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네. 그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 한 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부의 안정성 정책위원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지금 후가 나옵니다만 어디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누가 맞는 겁니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총이 추인을 거치겠지만 물러서는 친윤계, 버티고 있는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맞는 겁니까? 물러나라 라는 한동훈 대표 친한계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일단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는 현재로서는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 네. 최고위원회 그대로 있겠다. 정책위원장을 고수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당헌 당규 보면 정책위원장은 임기는 1년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정책위원장인 임기 1년 자체가 검찰총장처럼 보장된 1년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랄지 당대표에 의해서 충분히 교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관례에 의하면 다 이제까지 임명직 당직자는 새로운 당대표가 임명이 되면 다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일곱 사표를. 예. 그다음에 새로운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따르지 않는 걸까? 이 정점식 위원장 이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친윤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그대로 있냐 있지 않느냐는 우리 아까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5냐 5대 4냐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친윤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당대표를 견제하겠다 아니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비서실장과도 만났잖아요. 분위기 좋았다는데요, 그때?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단순한 미사역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포용해서 가라는 얘기인데 아니, 당대표가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힘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4대 5대 4 해가지고 맨날 이것 가지고 최고에서 시끄러우면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밀어준다고 했으면 화끈하게 좀 밀어줘야 하는데. 밀어준다고 하면 좀 화끈하게 밀어주라. 그렇죠. 그럼 밀어준다는 의미가 겉으로만 밀어준다는 의미고 외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인지 아니면 일사천리로 가면 외로우니까 옆에서 차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외롭지 않게 좀 신경 많이 쓰게 해주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본인 독자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진 않을 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기 자유의 의지가 아니다고 봐요. 친윤계나 그렇죠.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끝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은 이미 지나버렸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정정식 이 의장이 이전에 쭉 보면요. 굉장히 점잖고 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굉장히 평가는 원내에서 검사 한동훈 대표와 검사 선후배고 성정이 굉장히 온건하고 한동훈 대표와도 사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좀 오기를 부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누가요? 송중식 위원장이. 예. 근데 그 오기의 근원이 자기 의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성격과 다르게. 네. 자기의 스타일과 다르게. 왜냐면 친윤계를 어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뉘앙스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화끈하게 처음부터 아, 난 그만두겠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한동훈 대표에게 이름하겠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저렇게 끄는데 저거 여론에 의해서 버틸 수 없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그만둘 거라고 보는데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뭔 일을 할 때 질질질 끌다가 나중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의힘 운영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국정이 운영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면 바뀌는 게 맞다.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 주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부의장을 바꾸려는 이유.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데 변화를 바라는 당신 민심 반영 인선의 핵심이다. 민생 정책 추진에 검사와 영남 출신이 아쉽다. 그렇군요. 당대표도 검사, 정책위의장도 검사, 대통령도 검사. 너무 검사가 많지 않느냐. 대통령, 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검사 출신 부담된다. 세 가지 이유를 대표 주변에선 들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죠. 자,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에 관해 말할 것이 없어 발언하지 않은 것이다. 일괄 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이 임박한 것이냐라고 묻자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건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자, 이것은 그냥 일종의 어떤 명분성 답변 같고요. 결국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만이 있는 건지 아직 좀 뭐랄까 알쏭달쏭하거든요. 김정은 의원님. 확실히 올림픽 얘기가 재미가 있고요. 정치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텐션이 좀 떨어져요? 네.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정정식 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찐윤으로 구분이 됐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점잖은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중심에 서 있지? 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정당사에 정책위 의장의 임기 투쟁은 최초로 기록될 것 같아요. 최초. 저도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다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은 직전의 어떤 당직은 자동 해산이 맞거든요. 그거는 뭐 당원당규 따지고 막 이러던데 상식에 비추어서도 그건 그냥 자동 해산입니다. 임기 따질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당 대표가 구상을 통해서 네. 임명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논란을 왜 일주일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광경이다.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네. 이게 논란이 돼서 휴가 다녀오면 논란이 끝냈겠지
싶었는데 그대로예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오늘이 8월에 벌써 접어들었잖아요. 네. 8월 1일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빨리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으면 그냥 당직 인선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7월 24일 날 삼겹살 파티하고 모둠쌈 러브샷 해봤자 네. 아 이게 안 됐구나. 그리고 더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엊그제 독대인지 아닌지 네.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화기애애인지 화기애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건 마치 제가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세균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끝나고 나서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수행해서 갔던 최재성 대변인이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화기애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화기애애했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집권당이 간만에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서 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당 문제는 뭐 당무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게 아닌가. 아, 알아서 해가. 그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네. 저 알아서 해다. 그렇죠. 당대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었나. 예. 지금 일련의 상황은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예. 이 정권의 슬로건에 비추어 볼 때도 그냥 물러나고 새로 쫙 개편해가지고 네.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죠.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까? 이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정종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뭐 유감 없고요. 그러나 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은 물러나는 게 맞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당대표 알아서 하시라라는 것은 알아서 해라는 뜻이다. 내 뜻을 알아서 해라. 네 뜻대로 해라가 아니다. 이런 개인적인 해석. 혹 이런 것은 없을까? 이런 건 아닐까? 이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다 한 대표 뜻에 힘을 실어준 건데, 웨이트를 실어준 건데 정종식 의원이 혹시 홀로 잘못 오독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겠으나 그럴 가능성, 해석을 잘못한 가능성. 버티라는 건가?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닐까? 이럴 가능성, 굉장히 드문 가능성이지만. 정종식 의원님이 그 정도로 다른 분들과 소통을 안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오독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뭐 민주당에서 정책위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책위 부의장 예, 정책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그 정책위가 예, 이 정책위예요? 예, 그렇죠. 같은 정책위. 예, 이렇게 당만 다르고 정책위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저는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대 5냐 5대 4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데. 그 민주당도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요? 최고위에? 아,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 그 우리는 지명직이고요. 대신에 우리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임기가 1년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뭔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서 그때 유임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은 임기를 채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뭔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표가 수긍을 하고 그걸 인정해 줬을 때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어떻게 보면 버티고 계신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속보로 봤던 정책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다. 정책위 의장이 정책과 관련돼서 할 말이 없으면 그게 정책위 의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위관에서 오히려 저는 저 발언 자체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라는 걸 좀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만약 정말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아니 내가 자존심도 있고 정책위 의장으로 살 일도 많은데
근데 왜 쫓아내려고 해? 하라고 했으면은 저 발언에서 아마 지금 민생 현안과 관련된 것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뭐 짧은 뭐 두세 달 동안 해왔던 거를 그것과 관련돼서 발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를 오히려 말했을 것 같은데 발언할 게 없다. 정책과 관련돼서 발언할 게 없기 때문에 말 안 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모두 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말하는 게 정점식 의원이 참 점잖은 분이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의 메시지, 누군가와 같이 얘기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두루두루 뭐 사람도 쓰고 한동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괄호 열고 정점식 그 사람도 참 괜찮던데. 한번 써봐. 약간 이런 괄호 닫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방점이 달랐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도 써봐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대표는 뒤에 말한 당직 인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서로 방점을 다르게 찍은 건데 저는 지금 이건 사실상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정점식 그 정책위장 계속 버텨서 임면권, 면직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분명 의총이나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분명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뭐 각종 언론사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 흔들려. 이렇게 되면서 기사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지금 친윤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벌써 흔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전 타당이지만 62.8%의 당선을 압도적인 그 당심 민심을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의원들의 그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원들의 민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발전적일 것일까? 지금 그 친윤 의원들이 본인들의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윤이 당대표 흔들기에 나선 거다. 성춘 부의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부의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말이 좀 많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좀 이렇게 의원님 페이스북에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사퇴 요구하셨다는데. 그치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만 말씀하시면 될까요?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에서 발언하지 않겠다라며 마이크를 돌려버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챙겨봤습니다. 그럼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왜 버티는 걸까? 전대유 친윤 대표 격 자리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5대4 역시 쪽수 문제. 일괄 사퇴 요구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는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안용환 의원님. 이게 계속 이렇게 최고위 할 때마다 발언하지 않겠다, 입장 표명 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금명간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괄 사퇴를 서범수 사무총장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한 거죠. 어제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묵묵부답 이제 본인이 어디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어떤 조정이 있겠지요. 네. 서로 뭐 아까 이야기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서로 해석이 달라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가 됐으니 저 사람 이 사람 폭넓게 표현해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정식 그냥 정책위장도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요. 아 정점식 의원이 저 이 사람 내지는 저 사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이제 현재 쟁점이 됐으니까 이 쟁점을 네. 표현에 맞춰 본다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있겠군요. 다른 자리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내용 이제 발표한 내용은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도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양측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국가 정상 간에 또는 외교부 장관들이 만남을 하면은 자기들 편리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자기들 편리하게 해석하도록 자기 언론에 있는 자기 나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저기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정식 사무총 정책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청와대 발표와 한동훈 대표 측 발표 내용에서도 벌써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오래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 정도로 관심을 끌게 된다면은 아마도 당내에서 정리에 들어갈 것 같고요. 유지를 하든 또는 포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입장 표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뉴스 속보 혹시 정책과 관련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